나 스트라이커 사전 등록 안 했는데. 재미없을 줄 알고. 개재밌네. 벨펜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3월 31일 업데이트 되어갔네.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3월 31일 정기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신규선 모코모코 야시장 추가. 권좌의 길 추가. 6단계 가디언 토벌 쿵겔라늄 추가. 아바타 제작 및 염색 시스템 추가,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개선 및 수정 사항, 오류 수정 사항 이렇게 있네요. 섬이 간만에 나왔네요. 신규선 모코모코 야시장, 뱃사람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던 모코모코 야시장이 드디어 화려한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요게 콜라보 이벤트가 요 야시장 섬에서 되는 거구나. 4월 14일까지가 내내 치킨 콜라보고요. 이마트 콜라보가 요 다,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미스터 피자 콜라보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리 집 바로 옆에 미스터 피자 있는데 신난다. 그리고 요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된다지, 요거 용도로 만든 섬은 아니고, 야시장은 계속 있는 섬이고요. 상시 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코모코 야시장과 관련된 신규 업적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 섬의 마음이 있는 섬이고요. 정기선도 있대요. 이벤트 기간 동안만 정기선이 있대요. 네네치킨 콜라보 이벤트 기간 동안 각 대도시 또는 모코모코 야시장에서의 NPC 모고바바를 만나. 왜 NPC 이름이 유재석이 아니에요? 아래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영업합니다. 청량이냐 마요냐? 이거 2시간이야? 다행이다. 원정대 단위로 1회만. 그리고 여기 섬에서 이벤트 퀘스트를 완료해서 모코모코 교환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2시간 섬 있네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될래나? 이건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이벤트로 봤을 때 이거 2시간 너무 빡빡함. 할게 많은데. 원정대당 한 번이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이건 2시간 섬은 아니고 그냥 이벤트가 2시간마다 있는 거고. 그리고 모코모코 교환권은 5월 12일 정기점검 전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삭제된대요. 그리고 네네치킨 콜라보 이벤트 기간 동안 모코모코 야시장의 이벤트 퀘스트를 완료하여 야시장 비법가루를 획득할 수 있고요. 만찬 모코코 청양마요 세트와 바비큐 모코코 청양마요 치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뭐 만찬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권좌의 길. 사실은 저는 뭐 이벤트는 이벤트고 별로 치킨 안 좋아해갖고 시켜먹긴 할 건데 권좌의 길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스마게가 치킨 이벤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그냥 소신발언 하나 하면 치킨은 지금 서민 음식인 척을 하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에요. 동네에서 마트에서 소고기 싼거사 먹는 거랑 비슷함. 권좌의 길 추가. 아크라시아 일그러진 시공간 권좌의 길이 등장합니다. 입장쾌가 대도시 NPC 사제 배노를 찾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좌의 길은 파푸니카 끝나고부터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석상 생겼고 요거 무한 컨텐츠네요. 입장권이나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입장이 가능하고 1인 컨텐츠고 그 다음에 추천 스킬 요거 되게 좋은 잘 쓰고 있는데 이것저것 벼락 돌릴 때 2021년 4월 1일 목요일부터 제공된대요. 하필 제공하는 날짜가 만우절부터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추천 스킬 너무 구린데요, 권회장님. 그래도 까방권이 생기는 거죠? 만우절인데요? 이러면 되니까. 권좌의 길에서는 장비 세트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4월 14일 수요일 업데이트 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 예정입니다. 총 50단계로 되고, 어떤 단계든 바로 도전. 최종 공략 성공 시 모든 보상 획득 가능이고, 원정대당 한 번! 이거 그냥 타워 느낌인 것 같네요. 그 타워 오브 페이트나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권자의 길 랭킹 시스템도 있다고? 그 타워의 층을 빨리 깨고 이런 걸로 겨루나? 로라 채팅창에 이모티콘 생겼다고? 카톡 이모티콘도 오늘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6단계 가디언 토벌 쿵겔라늄 추가. 아, 너무 좋아. 그래도 새보단 잡기 편하겠지. 이거 제 예상보다 15레벨 높아요. 쿵겔라늄 토벌에 도전하기 위해선 5단계 가디언들을 모두 1회 이상 토벌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쿵겔라늄 토벌에 도전하려면 아이템 레벨 1460. 토벌 시 전설 등급의 슬풍. 이거는 근데 그요 질풍루는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칼에서 드신 분들은 또못 먹는 걸 거예요. 그리고 쿵겔라늄 추가에 따라 파티 찾기 항목 및 원정 대원지 특수 파견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규 가디언 조사 간택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혹한의 안시처에서 할수 있는 거고 업적 칭호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기대하셨죠, 사람들. 아바타 제작 및 염색 시스템 추가. 요거 때문에 그것도 있던데. 운명의 날 미리 다 사두신 분들도 있던데. 가격 오를 것 같다고, 리퍼. 익숙한 장비 아이템의 외형을 아바타로 제작하여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아바타 제작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요 시스템이 되게 애매했던 게 그때 당시에 아크라시움을 투자를 해가지고 풀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다 추가 재료를 이용해갖고 만드는 게 아바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왔겠지? 그땐 되게 힘들었음. 제작 조건을 좀 봅시다. 아바타는 희귀하고 영웅 등급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옷감이 그거야? 아바타를 분해해서 나오는 옷감이 제작 재료가 됐네요. 뭐 딱히 나쁠 건 없는데. 아바타 제작을 통해 획득한 아바타는 원정대에 귀속되며 거래 불가 아이템입니다. 아, 아바타를 만들어서 파는 건 불가능하다. 제작한 아바타의 체시에 아바타 등급에 따른 옷감. 영웅 등급은 7개, 희귀 등급은 3개. 한 부위당이죠. 그리고 아바타 제작 가능한 리스트가 지금은 여기 생활, 항해, 그 다음에 낙원의 문. 어차피 운날이 제일 인기 많을 거고, 리퍼는. 그 다음에 미스틱 장비도 된대요. 요 정도가 나왔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나는 제일 기대가 됨. 아바타 염색이라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봅시다. 패턴도 넣을 수 있네요. 패턴 넣을 수 있는 건 되게 좋다. 그리고 광택 강도도 정할 수 있고. 이거 좋다. 막그 워프레임급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색깔 칠할 때 크리스탈로 사면 되는 걸로. 머리 무기, 상의, 하의, 상하의 다섯 부위의 아바타 염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패턴 광택 설정할 수 있고. 씨앗은 크리스탈로 구매하거나 로아 샵에서도 판대요. 어차피 룩 관련은 과금을 얼마든지 하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너무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 광택이 좋다. 염색된 아바타 거래 시에는 아바타의 염색 정보가 초기화됩니다. 지금은 뭐가 되냐면 전설 아바타에 염색돼요? 너무 좋은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된대요. 스트라이커 한정 무도의 길 아바타, 봄날의 꿈 무기 아바타. 이거 봄날의 꿈 무기 아바타, 블레이드 너무 이쁘던데 이것까지 되네. 도령과 낭자 아바타, 요거 최근에 떡상한 아바타죠. 그리고 마법학계 교복 생활복. 저는 현대복은 좀안 좋아해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에 이모티콘 있네요. 이거 레이드 중에 돼야 돼요. 뭘로 애들 갈굴 수 있냐? 바드 할때그 딜러 죽으면 화가 나요. 바로 눌러. 아, 일단 속이 불편.
야, 바로 쿵겔 가자. 쿵겔 가서 이모티콘 쓰는 걸로다가. 아, 개재밌겠다. 이모티콘 바로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걸그 단축키창에 넣을 수 있잖아요. 퀵슬롯에 등록해가지고. 요거 불편했는데 방장 이름이 안 보이는 게좀 불편했는데 바로 바꿔줬네요. 좋고요. 클릭해야 나와가지고. 요쪽 맞아. 참가자를 눌러야만 채팅창이 있었는데 이제 신청자랑 모집 설정을 보는 동안에도 채팅창을 쓸수 있나 봐요. 요거는 조금 큰건 아니고 살짝 불편했는데 잘 됐네. 요즘 로아가 왜 이렇게 잘하지? 원정 대 영지. 이거 됐다. 원정 대 영지에서 비프를 이용해서 타 지역 이동 가능하게. 저 어제 이것 때문에 알라키를 못갈 뻔했는데 갔다는 거. 원정대 영지를 비프로 저장하는 건안 된대요. 어차피 근데 영지 비프 저장은 자기 부캐 하나 친구 추가해놓고 친구창 연 다음에 걔꺼 영지로 이동하면 바로 되거든요. 노래 안 불러도. 뭐,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긴 한데. 좋군요. 요거는 뭐야? 원정대 영지 내에서 월드맵을 통해 원정대 영지 입장 전에 위치했던 대륙의 스퀘어홀을 타는 것이 가능하도록. 요거 좋다. 요거 좋고요. 로딩창 한번 덜볼수 있는 거죠. 원정 대형지에서 월드맵 표출 우클릭 시 원정 대형지 입장 전에 있던 지역의 맵이 표시되도록. 월드맵을 열면 그다음 매칭은 또 뭐가 바뀐 거야? 편의성이 매주 있네요. 아, 콘텐츠 매칭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해당 큐에 매칭된 인원수를 표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인원 표기는 입장 대기 알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먼저 잡힌 애가 1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기능이 있으면, 극한의 골드를 아끼는 사람들은 신호탄을 평생 안 돌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 랜덤이 돼가지고 이게 나와도 됨. 그래가지고 그런 팁도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뭐야, 매칭을 누르자마자 잡히면 너가 신호탄을 안 던질 확률이 높으니까 가고, 너가 매칭을 누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잡히면 너가 1번이니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안 해봤어요. 네. 아, 저는 한번 해봄. 그거 진짜로 되나 실험해볼 때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 다음에 패치됨. 그리고 길드원탭의 아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메모. 우리 길드 여기 메모 쓰지 마세요. 네. 이거 침묵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길드는 메모 금지예요. 그것만 쓰세요, 여기다가. 이번 주안한 숙제. 그것만 쓰세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아니면 지금 뭐 찾는 컨텐츠 이런 것만 쓰세요. 그러니까 아크라시아를 벗어나는 얘기 1도 쓰지 마세요. 아니야, 근데. 아, 길드장 욕은 쓰지 마세요. 님 길드 없어짐. 아, 최소 기여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요거 나 요즘에 기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소 기여도 맞추는 게 매일매일 실링 기부까지 해도 안 맞춰지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길드는 제가 요즘에 이거 귀찮아하는 편이니까 좀 낮출게요. 길드 가입 관리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요거 딱그 정도로 낮추면 좋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들어와서 출석하고 그 다음에 실링 연구까지 누르는 거 정도까지만 기준으로 잡는 게그 요즘 다 캐리기고 길드 많은데 사람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길드 가입 관리 암호 설정도 있구나. 오.
최소 아이템 레벨도 할수 있고 암호 입력 시도 할수 있고. 길드 골드 분배 기능 개선. 어차피 우리는 이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서버에서 몇 개의 길드에만 해당되는 그건데. 근데 길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 바꿔준 거 아니에요? 원정 대공유 해줘야 되지 않나? 저번에 계산해보니까 우리 길드 원정대 공유해주면은 우리 길드원 그 사람 숫자 말고 캐릭 숫자로 1000명 넘던데. 배럭 왕들이라. 뭐가 바뀐 거야? 왜 이해가 안 돼? 컨텍스트 메뉴가 뭐예요? 요거 내가 올릴 때 나오는 그거죠. 메뉴창 우선순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컨트롤 우클릭? 아, 그거구나. 아, 뭐 몰라. 컨트롤 우클릭으로 경매장 검색이랑 경매장 시세가 돼요? 이게 생긴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아이템 먹은 다음에 그거 우클릭하고 거래소 검색을 하면 그게 보인다고요?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내가 아이템 먹은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 서점에서 찾을 때 님들 왜안 말해줬어요? 숨질래요? 아, 네, 안 물어보긴 했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 이건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괜히 알려줬다가 훈수충 얘기 들을까봐 그랬지. 아유, 저희 방송에는 저한테 훈수하는 사람이 없던데? 야, 나한테 왜 훈수 이렇게 안 하냐? 좀 해야 나도 반격을 하는데. 항상 타 스트리머들이 물어보는 거 대답하라고 얘기하다 보니 투수들은 물어보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해요. 다른 장비 아바타와 중복되는 외형이 아래 장비 아이템 외형을. 어? 잠깐만, 혼돈하고 질서가 어디지? 이거 이번에 업데이트된 그거구나. 아, 오늘 아바타, 이거 혼돈해주시, 아, 그, 미스틱 그쪽 아니에요? 아, 아니면 운날 말고 다른 거두 개인가? 그거 룩이 새로 생겼나봐. 이번에 아바타 제작에 들어가는 장비들 중에 다른 거랑 겹치는 것들이 아바타 제작했을 때 뿌듯하라고 바뀌었나봐요, 네. 솔그랑데 체력 늘었고, 아, 솔그랑데가 점점 더 오래 전투할수록 처치하기 쉬워진다고? 그래 봐야 뭐 데스칼루다 공격 패턴 이건 읽어보자. 이거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일부 스킬의 피격 이상 판정을 경직 판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요거 짜증나긴 했죠. 그 내가 볼때 여기에서 일부 스킬이 그거 같은데, 데스칼로다가 기 모으면서 원색에 생기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피면 판정이 너무 넓어가지고 일부 근딜들이 걔 열받아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아, 짜증나는 게몇개 있었는데 그게 경면으로 막아지게 바꿨대요. 하지만 난화격은 날아간다는 거.
카운터어택의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아 원한전설 권자의 길에서 두개 확정이에요? 오 기절 패턴 공격 난이도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다시 그거 캐릭터별이야? 그거 계정별이잖아. 원한전설은 싸지면은 더 좋고 맞추세요. 저는 뭐 옛날에 맞춰가지고 솔직히 조금 그 싸게 푸나 마나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원한전설 진짜 좋음. 진짜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저점일 것 같을 때 풀매수 하라고. 아니 저는 이미 본전 뽑고도 남았어요. 지금까지 세팅하는 거 봤잖아요 가격. 네. 권자의 길에서 두 장씩 나온대요. 아, 에포나징표 두배 이벤트 종료됐어. 연장해줘. 는 상관없죠. 나만 떨어진 게 아니고 남들도 다 떨어진 거니까 상관없어요. 제일 계열받는 게 그거였음. 그, 모코코 주 샀을 때 망골 주던 미친 이벤트. 그거 계열받아요. 그거, 나만 못 먹고 남들만 먹으니까 마치 물가는 올랐는데 내 연봉은 동결된 그런 느낌이라서 계열받았어요. 벨페 있다고 합니다, 곧. 조정해야 할 방향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이며, 군단장 유물 장비 세트 효과 밸런스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사별러프의 지금 갈망 상향. 그 다음에 배신은 애매하긴 한데, 배신은 로또긴 한데 터졌을 때 확실하긴 하거든요, 효과? 근데 그것도 바뀌는 대상에 들어가나? 매혹은 4세트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지배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남들은 좋다 그러는데 제가 지배를 써서 좋은 직업이 별로 없음. 솔직히 지배 버서커 보면 볼수록 안 좋은 것 같음. 아, 지배 수압은 무조건 막아야죠. 지배 수압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장비 뺐을 때 그거 그 남아있는 거는 당연히 막아줘야죠. 그건 지금 벨붕임. 이거 되게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시즌 1의 밸런스를 조정하던 과정에서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플레이하던 감성을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향 평준화 패치를 몇 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쩌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항상 이런 상향 평준화 패치는 딜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좋지 못했던 결과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상향 평준화가 있잖아요. 결국에 조삼모사임. 지금 애들 다 상향 평준화 하잖아요. 그 다음 레이드는 피통이 더 늘어나요. 그냥 똑같은 거임. 그리고 점점 말도 안 되는 게임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임이 물론 같은 장르는 아니고 조금 다른데 디아블로 3예요. 요즘에 고동네는 데미지가 경이 나오고 모피가 경이 넘어요. 뭐 그렇게 가려면 몇년 걸리는데, 네.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RPG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로아를 첫 RPG로 만나신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데 밸런스 패치는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필멸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래갖고 제가 늘 말하는 게 벨페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벨페 주기가 짧아도 짧아서 그 벨페 때 조금 안 좋은 직업도 다음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로아는 벨페 주기가 진짜 너무 길어요. 지금 벨페 한번 너프 당하면 다음 벨페까지 6개월이야. 뭐몇 개월씩 걸려요. 이게 좀 길긴 함. 벨페를 조금 자주 하는 게 차라리 유저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란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는 게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RPG를 진짜 오랜 시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와우를 할때내 직업이 너프 당하는 거 진짜 개 꼬았어요. 그 나머지 직업들 다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개거품 물고 욕하고 싸우고 싶고, 그 바로 그냥 와우 갤러리 가가지고 이 쌍놈들아 이러면서 글 조지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적응이 돼요. 게임이 재밌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네.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그 이것저것 떠도는 것보다 근본 있게 하나의 직업, 애정 가지고 하는 게. 그래갖고 제가 늘 유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직업이 좋아요로 물어보는 분들은 대답을 안 드려요. 어떤 직업 할까요라고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말하면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임. 해본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늘 말하는 게그 앞에 붙이는 게 해보고 재밌는 게 최고예요. 그거는 진짜 RPG 불변의 진리임. 저 와우 할 때도 첫 캐릭 그대로 계속했었고 지금도 이거 계속하는데. 그 게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캐릭 예전 같고 그 근본 없이 이 캐릭 저 캐릭 왔다 갔다 거리면은 결국에 그것도 자기 본캐가 아님. 다음에 더 좋은 거 나오면 그거 안 하면은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러다가 이거 키우는데 과금하다가 좀개 같잖아요? 접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애정 갖고 하나를 키우고 재미있어 보이면은 부캐로 또 슬슬 키워보는 이런 게 저는 꾸준히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마다 즐기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 다년간의 경험상 그렇게 즐기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좋았던 것 같아요.